수리 씨는 들었던 칭찬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? 귀엽고 깜찍한 줄만 알았는데 네. 이제 섹시하기까지 하네. 섹시한 거는 아무래도 네. 예 제가 그나마 성숙미가 좀 되는 멤버기 때문에. 저 성숙미라 하면 뭐 어떤 거를? 노안이요. 노안. 근데 그 카라도 혹시 뭐 혹평을 받아본 적 있나요? 뭐 나쁜 평가 같은 거? 예, 저도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한 5, 6kg 정도를 감량하고 나왔는데 그 반응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별로 안 오더라고요. 섹시 컨셉의 주인공인데 그냥 포기했어요. 네. 어플하시다. 크리 씨는 어떻습니까? 저는 미니홈피를 통해서 네. 뭐 쪽지 같은 걸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. 예. 뭐 더 많으실 것 같아요. 사실 가슴 앓이 하시는 분들. 규리야, 규리야. 선생님. 저기. 집 한번 그려봐. 저기 나무. 저기 사람 그려봐, 사람. 아, 그래도. 그래서. 뭐 걸그룹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카라, 소녀시대, 2NE1, 부하걸. 카라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말이죠. 본인이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 걸그룹 중에. 1위죠. 1위죠. 그렇죠. 1위다. 왜냐면은 1위라고 말하면 악플이 달릴 테고 뭐 5위라고 말하면 동정표를 받을 텐데 그냥 악플 달고 1위 할래요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대표로 우리 박규리 씨가 지석진 씨께 당부 한 네.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아름다운 진행 부탁드리고요. 아, 또 평소에 이제 예쁜 네. 분들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편파 진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. 오늘 너무 저한테만 말 걸지 않으면 좋겠어요. 규리 언니가요. 네. 여신 이러시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좀 세월이 지나니까 언니가 잠이 없어졌어요. 네. 그래서 갈수록 박서클이 너무 심해져요. 네. 저희는 그 박규리 씨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. 아 지금 한 2cm 밑에 있어요.